미스터트롯 이찬원이 18일 방송되는 쇼음악 중심에 영탁과 동반 출연한다. 16일 오후 톱스타 뉴스 취재 결과 이찬원과 영탁은 18일 오후 3시 30분 방송되는 MBC 쇼음악 중심 676회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 방송 관계자는 톱스타 뉴스에 이찬원과 영탁이 18일 MBC 쇼음악 중심에 출연하는 것이 맞다. 이찬원은 진또배기를, 영탁은 찐이야 무대를 선보인다 고 전했다. 또한 듀엣 무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TV조선 미스터트롯 진선미, 임영웅, 영탁, 이찬원은 지난 4일부터 차례대로 쇼음악 중심에 출연하고 있다. 4일 임영웅, 11일 영탁과 임영웅의 동반 출연에 이어 18일에는 이찬원과 영탁이 출연한다. 이찬원의 음악 방송 출연은 이번이 생애 처음이다. 이찬원은 미스터트롯 예선 당시 부른 이성우의 진또배기로 음악방송 첫 나들이에 나선다. 진또배기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처음 알린 이찬원이기에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로 아이돌 가수들로 구성된 이날 라인업에서 이찬원은 유일하게 정통 트로트 무대를 꾸민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구수한 청국장 보이스를 앞세워 전 세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뉴에라 프로젝트 관계자는 17일 이찬원은 어렸을 때부터 꿈에 그리던 음악 방송에 출연하는 만큼 시청자들에게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 토요일 오후를 흥으로 가득 채워줄 이찬원과 영탁의 무대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이찬원과 영탁이 출연하는 MBC 쇼음악 중심은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방송된다. 뿐만 아니라 이찬원은 JTBC 유랑마켓에도 출격을 알렸다. 19일 방송되는 JTBC 스타와 직거래 유랑마켓에 미스터트롯의 장민호, 영탁, 김희재, 김수찬, 이찬원 등이 출연한다. 지난주 김수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찬원과의 사진과 함께 유랑마켓 촬영 후기를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공개된 사진 속 김수찬은 이찬원과 함께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담았다. 등장을 위해 대기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네티즌들은 뒤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귀여워? 드디어 녹화하셨네요. 크크 귀엽네 두 분 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찬원은 최근 블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대세 행보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찬원이 가진 재능은 방송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 소속사를 정한 만큼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 이라고 전했다. 트로트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찬원의 다음 행보에 기추가 주목된다.